모르겠어. 그런 게 언니 수면 장애가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. 그래? 난 수면 장애 오래됐어. 나도 수면제 먹기 시작한 게 한 3년? 4년? 근데 무서워. 그 노래를 하는데 물론 오랜만에 해서 그런 긴장감도 있겠지만 너무 수면 장애가 심해서 수면제를 많이 먹었었단 말이야. 무대 딱 올라갔는데 뭉 하고 갑자기 가사 생각 안 날 때. 그래. 아, 너무 무서워서 그게 그건 너무 무섭지. 내가 그 컴백 콘서트 하는데 TV에서 난 세 번 그랬어. 앞에 나왔잖아요 가사가. 그게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그 순서가 뭐고 다. 그냥 멍해지는 거야. 백지처럼 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번에 콘서트 준비하면서 꿈을 꾸는데 너무 두렵겠다. 당신은 어딨나요를 부르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가사가. 그렇게 많이 불렀던 가사가. 그래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그땐 백지가 아니라 깜깜해지는 나 혼자 벌떡 일어나서 앉았는데 현실 같아. 너무 무서웠겠다. 진짜 괴롭겠다. 너무 그치 무대에서 근데 사람들이 몇 초 지나갔는데 그게 아까 국진이 그런다? 다 아는 가사인데 네가 못 부르면 사람들이 부를 불러줘. 거야 이러는데 우리는 알잖아. 그 몇 초가 정말 길지 엄청.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요즘에는 이제 콘서트 또 준비하니까 막 무서워. 정말. 언니는 그래. 너무 잘하고 있고 언니는 진짜 언니는 되게 오래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. 가수 언니 앞으로도 쭉 70이 돼도 약간 언니의 무대는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치 쭉 계속 갈 수 있는 되게 음악 자체가 좋은 그런 언니 너무 왜냐면 장르도 그렇고 언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성숙한 노래를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 막 아이돌이고 막 봐라 수지 뭐 완선이 그다음에 지연이 상은이 그 중간에 낀 거야. 나는 너무 애들 노래도 아니고 노래가 너무 성숙하고 언니 완전히 언니는 너무 진짜 잘했지. 아니 그런데 지금에서도 할 수 있는 지금 하니까 너무 좋지, 좋고 언니. 나는 요즘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. 제2의 전성 감사하지 보통 여자들 다시, 50이 지나서 다시 하기가 어려운 아니 포기들이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포기들이 빨라 그치 포기도 빨라 왜냐면 마돈나 같은 경우 봐봐요 언니 지금도 진짜 핫 이런 거 입고 막 약간 그냥 우리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아이, 이제 나이가 이제 있고 뭐 다 밀려서 이제 못 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완선이는 조금 더 욕심을 가지면 좋겠어 완선이는 너는 가수로서 네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너무 예쁘죠 목소리가 옛날보다 그리고... 더 예뻐졌어요 목소리가요 목소리는 아니 원래 예뻤어 두 분의 목소리를 더 예뻐졌어 목소리가 언니 한국의 마돈나가 되어줘